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어디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자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고향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살던 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독특합니다. 고향인 다수도 아니고 자기 영적인 또 활동 무대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당시 최강대국, 어떻게 보면 악의 원상인 로마에 가서 죽겠다. 로마에 가서 내 말년을 보내겠다. 이런 다짐으로 로마로 가게 됐죠. 당시 황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한 황제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죽을 각오를 했던 거죠. 오늘 마지막 이 두 줄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로마에서 삶, 여기저기 포함해서 한 6년간의 여간을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두 줄입니다. 단 두 줄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행적. 근데 그 두 줄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단 두 줄로 표현해 보자면, 표현해 볼 수 있다면 뭘까요?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두 줄은 딱 두 줄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표현했다, 다 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줄에 뭔 내용이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눠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이태에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사람이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찾아가야 되는 인생, 또 다른 인생은 찾아오는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찾아가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생이 그랬죠. 오늘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찾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반가워하는 사람 없어도 자기를 박대하는 곳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귀엽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찾아오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들만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영접했다, 환대했다, 환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절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환대했다, 환영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대하면, 의연하면, 평안하면, 환대해주면 오히려 그들이 놀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이 바뀌어서 당황스럽고 힘들고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환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짜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회로 받고 하나님의 사람, 생각, 그 위로를 꼭 기다리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뭘 남기고 싶죠? 뭘 남기려고, 그 본능이 남기려는 본능, 거기에 충실한다면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요, 로마의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남기고 싶었던 거. 그가 끝까지 남기려고 했던 게 뭐냐? 3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붙여본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기고 싶은 것은요, 말이나 글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이야기. 우리가 쓴 필사책이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질 유산이나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 있는 대로 반드시 전해져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갔던 이야기.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에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태에 모든 것을 다 풀었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중에서 의사예요. 고학력자입니다. 고대 헬라어는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는요, 고급 헬라어를 잘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행적, 초대교회 행적을 다 기록해놓고 마지막에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 동참하고 동행했던 자기로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두 줄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딱 두 줄로 표현하고 싶은 게 뭘까? 그 안에 색다른 자기의 생각들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침없이라는 단어예요. 거침없이. 헬라어로 아콜리토스. 놀랍게도 이 시를 사람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이 교회당 안에서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습이 주님을 존중하는 예의 예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를 존중하는 눈치였을까요? 문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은 만큼 되려면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눈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인사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자유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오늘이 그 마지막 그날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오늘 또 눈치 보고 오늘이라도 거침없이 오늘이라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나께 맡겨주신 그 보람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그리 불쌍합니까? 왜 자기 연민과 자기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위로할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것들을 붙들고 왜 살아요? 왜 눈치를 보면서 가면 갈수록 자식의 눈치까지 봐만서 사냐고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마지막 이틀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은 대답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이태 그걸 준비하고 계실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시간을 미련과 연민 그리고 눈치 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침없는 당당한 그 시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면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사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